안녕하세요. 에듀케이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인 코일 매트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요즘 코일 매트 많이들 쓰시죠? 그래가지고 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데 코일 매트하고 일반 매트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일 매트하고 일반 매트하고 차이점, 재질의 차이점이 있고요, 형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에서 차이점이 있고, 그 형태의 차이점에서 오는 추가적인 차이점들, 오염물이 빠지는 거하고 물이 마르는 속도, 이렇게 다섯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매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카펫이죠. 털들이 이렇게 위로 뻗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얇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방법이 매트 청소기, 셀프 세차장에 있는 매트 청소기를 이용해서 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털들이 위로 뻗어 있기 때문에 일반 청소기 갖다가 빨아들여도 오염물이 잘 빠집니다. 그리고 매트 청소기를 사용해서 물이 닿았을 때 얘도 건조되는 속도가 은근히 빨라요. 자, 근데 코일 매트 보면은 딱 봐도 알죠? 두껍습니다. 두꺼운 이유가 말 그대로 코일을 감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얼키설키 막 엉켜있죠. 코일 매트를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반 매트 사용할 때보다 오염물이 눈에 잘 안 보여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오염물이 그 코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꺼내가지고 털잖아요? 들어간 오염물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얘를 세차장에 있는 매트 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두꺼워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얼키설키 이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한 다음에 딱 들어본 물이 쭉 빠지거든요. 빨리 마른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얘가 더럽게 안 말라요. 그래서 코일 매트는 세차장에 있는 일반 매트 청소기로 갖다가 청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코일 매트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간단한 방법과 복잡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일 매트 청소할 때는 코일 매트 위에 청소기로 빨아들여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두께 때문에 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오염물이 빨리 올라오지 못해요. 빨리 올라와도 코일에 붙어가지고 코일을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올라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코일 매트는 그 안에 막 돌멩이랑 모래들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코일 매트 제일 윗면 있죠? 여기만 청소해주면 돼요. 뭐 가지고 청소해주냐면은 실내 세정제랑 거의 수명이 다한 막타월, 이 두 가지 갖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차장 가면은 제가 세차 순서에서 그 실내 세차를 가장 맨 처음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엔진룸 시킬 겸. 근데 이때 코일 매트 걷어내고 맨 바닥에 있는 그 매트 청소기로 빨아들이면서 옆에 꺼내둔 코일 매트 있죠? 이걸 실내 세정제랑 막타월 갖다가 닦아주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코일 매트를 꽤 오랫동안 사용해가지고 내가 얘를 물로 한번 헤비하게 청소를 해줘야 되겠다 할 때는 세차 부스 안에서 해줘야 돼요. 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세차 부스 안에서 하는 건데 세차 부스 안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일단 고압수 쏘고 나서 문 열면은 겉에 뿌려놓은 물이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물 뿌리기 전에 차문 열고 코일 매트를 꺼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실내 세정제를 직접 뿌려도 되는데 타월에 분사해가지고 닦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세차 부스 안에서 물로 갖다 할 때는 실내 세정제를 생각보다 많이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모로 되어 있는 브러쉬 같은 걸로 닦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바로 고압수로 헹궈도 되긴 하거든요. 분사해 놓고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오염물이랑 반응할 시간 놔뒀다가 고압수로 깨끗하게 헹궈내면 됩니다. 고압수로 헹구면은 실내 세정제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분사량이 좀 많았잖아요. 거품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분사를 해주세요. 그렇게 분사한 다음에 여러분들 드라잉 공간에 가면은 그 매트를 넣을 수 있는 집게들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가지고 집게에다 널어놓고선 이렇게 널어놓은 상태에서 에어건으로 부시거나 에어건으로 분 다음에 널어두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세차할 거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매트 꺼내가지고 차 안에 넣고선 출발하시면 되는데 코일 매트가 마르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가지고 나면은 이 매트 그냥 차 안에 넣어두시지 말고 집에 가지고 올라가세요. 다용도실이나 목욕탕 같은 데다가 세워놔가지고 더 완벽하게 마를 수 있도록 좀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코일 매트 청소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 매트랑 차이점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은 하면은 코인매트가 이렇게 많이 더러워지지 않고 쉽게 쉽게 세정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자주 세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또 좋은 영상, 유용한 팁까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